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첫 원정 경기 상대가 정해졌다는 소식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9일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첫 원정 경기가 웨일스로 정해졌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협회는 오는 9월 7일 웨일스 카디프시티 스타디움에서 A매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2018년 3월 북아일랜드, 폴란드 원정 이후 5년 6개월 만에 유럽에서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 두 번째 상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협회가 전했습니다. 한편 대표팀의 첫 상대 웨일스는 유럽 무대에서 국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적인 축구 스타 라이언 기스와 가레스 베일의 나라입니다. 현재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에 소속된 벤 데이비스 또한 웨일스 대표팀 소속입니다. 이상으로 클린스만 후의 첫 원정 A매치 상대가 웨일스로 정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